저는 개인적으로 큰 폰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의 성능이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휴대성과 그립감을 많이 보는 편이에요. 제가 아이폰 13 미니를 사용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고요. 폴더블을 제외한 바형 스마트폰의 경우 갤럭시 S22가 가장 무난한 크기를 보여주는데 솔직히 이것도 저한테는 조금 크긴 합니다. 물론 제가 변태적으로 작은 걸 좋아하는 거지 다른 분들은 쓰기에 적당한 크기예요. 구성품은 뭐 소개를 해드릴 게 딱히 없습니다. 간단한 안내서와 C타입 케이블이 있어요. 삼성이 이러는 건 납득이 어느 정도 되기는 해요. C타입을 절대 안 쓰면서 환경 드립을 치니까 그게 빈도가 상하는 거지. S22 모델은 25W 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플러스나 울트라 모델처럼 45W 충전이 안 돼서 아쉽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25W도 충분히 빠르다고 생각해요. 실제 많은 IT 리뷰어들이 실험한 걸 봐도 25W와 45W의 충전 능력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색상은 팬텀 블랙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파이트 색상이 너무 이뻐서 그걸로 주문하고 싶었는데 그 색상은 플러스와 울트라 모델에서만 나오더라고요. 후면은 매트한 무광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테두리는 유광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대놓고 아이폰 프로와 비슷한 형식의 마감이라서 저는 조금 아쉽긴 했어요. 이쁘기는 한데 갤럭시만의 개성이 잘 안 보인다고 해야 되나? 이런 디자인적인 부분은 삼성이 조금 더 개성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쁜 건 인정. 사실 S펜을 사용하는 입장이 아니라면 저는 카툭티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이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보여는 들어야 할 것 같아서요. 이 정도입니다. 카메라는 광각, 초광각, 망원이 있고 메인 광각이 5천만 화소, 나머지가 각각 1000만, 1200만인데 카메라는 메인 리뷰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생각이에요. 나이토그래피라고 저조도에서 인물 모드로 촬영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그 부분을 중점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능에 관해서는 아이폰 이용자들에겐 아쉽긴 할 거예요. 4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졌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애플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이폰 11과 비슷한 성능이 아닐까 싶어요. 아이폰 미니를 사용하는 저에게는 조금 아쉬운 그립감이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비교일 뿐이고요. S22의 그립감도 준수한 편입니다. 크기 차이는 좀 나는 편인데 삼성은 작은 폰을 원하는 유저들은 플립적으로 가게 유도를 하는 것 같아요. S22가 개인적으로는 크지도 작지도 않은 딱 좋은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우수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확실히 모바일용 디스플레이 패널은 삼성이 넘사벽이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삼성이 애플의 아이폰 패널을 담당하는 게 아니에요. FHD 플러스 해상도에 120Hz 고주사율을 지원합니다. 특히나 120Hz 주사율은 경험하는 순간 눈이 정화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대 밝기도 1300니트로 굉장히 우수합니다. 당연히 영상 시청도 굉장히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밝기나 명암비가 넉넉하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해상도 부분에서 아쉬움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메인 리뷰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간단한 언박싱이었고요. 메인 리뷰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I'll be back.